안녕하세요, 박주구입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 첼시, 와퍼드, 아인토벤 등 다양한 구단들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잔류하며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자 다시 김민재 선수가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 매체에서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적설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포르투갈 방송 SIC 노티시아스는 김민재는 다음 시즌부터 유벤투스 선수가 된다. 이미 베이징과 유벤투스는 김민재 이적에 합의했고 2025년 6월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아웃은 4,500만 유로, 약 608억 원이다 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의 유벤투스 합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 후 바로 사수원로로 단순 임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에서 계약을 마치고 2022년 1월에 자유계약으로 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참 내용이 구체적이라 눈길이 갑니다. 이 기사를 전한 페드로 세플베다 기자는 아시아 소식에는 꽤 정보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 선수의 포르티모넨스 이적도 미리 보도했었고 나카지마 쇼야의 아라인 이적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완전히 소설을 쓰는 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자는 김민재 선수의 유벤투스 이적에 대해 던딜,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매체 칼초 메르카토도 이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 선수의 유벤투스 이적설을 전했습니다. 칼초 메르카토는 유벤투스는 열정을 가진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이 온 후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유벤투스 경영진은 이적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젊은 선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수비수 영입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는 12월이면 베이징과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베이징과 재계약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본인 역시 유럽 도전에 대한 의지가 커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팀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벌금 20만 위안, 약 3,300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는 이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유벤투스로 간다면 경기에 나올 수는 있을까요? 현재 유벤투스의 센터백들을 보면 교체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오르지오 키엘리니는 만 37살로 이번 달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보누치도 어느새 34살이 됐습니다. 그래도 더리우트나 데미랄 같은 젊은 선수들도 있어 주전 경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다고 해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한강성도 유벤투스로 이적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1군 팀에 콜업이 된 적은 있지만 23세 이하 팀에서만 뛰다가 임대를 떠났고 그렇게 유벤투스 생활은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유벤투스로 이적을 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는 꽤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적설은 이적설입니다.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는 수많은 팀과 연결되고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적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는 매우 높긴 하지만 어떤 팀으로 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